콘텐츠. 어떤 거죠? 관상가 양반을 모셨습니다. 어? 누가 뒤통수 칠상인가? 누가 감수의 충신인가? 누가 여죄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가? 오늘 관상 콘텐츠입니다. 진짜. 한 자, 번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저를 이렇게 만들려고 드리겠습니다, 수장님. 이 새끼 봐라. 역적 예상. 어, 이 새끼 하나를 더 이렇게 나온다. 역적 예상, 역적 예상. 다 들어오시래요. 진짜. 여기 광산가 양반분 여러분들 TV에 나오신 분인데 여러분들 그 여성분인데 여러분 매너 채팅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들 인방하신 분 아닌데 막 있잖아 여러분들. 저희가 인방 감성으로 하는 거 아닌데 어차피 방송 저희가 하니까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매너 채팅 좀 해주시고. 오, 시원해요. 왜 이렇게 시원해? 바빴어? 너무 좋은데? 오, 너무 시원해. 바쁘네. 너무 더워가지고. 야, 들어오자마자 딱 추워. 의자 다 앉아, 의자. 네. 겨울이야 여기는. 너무 야, 무슨 얘기 하네. 쌍꺼 세팅해봐. 겨울이야 겨울. 오, 왜 이렇게 추워. 너무 좋다. 여기 있어. 강코르 장명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보라 얘기하실 분들 바로 광태철 부탁드릴게요. 예. 아 선하다. 걔들은 방송 재밌어도 억까하는 새끼들이라. 자 일단은 좀 악성분들 좀 잘라주시고 예 제가 좀 먼저 자르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반이 빡빡이네 여기. 씨. 오케이.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일단은 반이 빡빡이네. 시원하네요. 야 한 번 보니 이게 다야? 여기다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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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요. 기다요. 로기단 지금 근데 유소나. 아, 네. 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야 근데 아이돌 노래가 일단 나왔어요. 나이스. 빠박이로 가야 돼. 빠박이로 빠져야 돼. 야 근데 새벽에 연습할 수 있어? 너는 안 되잖아. 새벽에 뭐 춤추는 거? 어 얘는 좀 아니 연습해야죠 그래도. 아니 자기 파트 같은 것도 나왔고. 오 좋은데? 어 근데 완성되면 저희가 좀 들려드리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컨텐츠가 관상입니다. 관상. 아, 아 관상. 진짜 딱 보여. 약간 배신할 관상 또 누구인지. 아, 바로 나오잖아. 네, 그래서 야 박인세 씨 들어와 주세요. 오늘 직원들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직원들요? 오늘 오장마 박인세 상디. 왜냐면 이거 직원도 해야 돼. 왜냐면 진짜 씨발 폭로하고 티깔 새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저 검열인가요 혹시? 아니, 아니 관상은 좀 걱정되는 게. 아니, 진짜로. 아니 관상 뭐? 아 관상 좀 걱정돼요. 아 저 검증하는 거래 이거. 네. 야 박희세야, 이 자식 뒤통수 칠 상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 아니 여기다 사진 세팅해놨어? 사진이요? 어. 그 기단님 것만 사진 있고. 우리는 실물로 하면 되잖아. 우리 얼굴을 보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하고. 사진 또 장제 볼게요. 포샵 들어가잖아. 포샵 들어가잖아. 진짜 얼굴이야. 내일 스노우 써가지고. 맞아. 이 약간 할 수 있어요. 턱 깎고 이런 거. 아빠 너 스노우 쓰는구나. 저 아니 이 새끼 스노우 써요. 저번에 이번에 저번에 못 봤어? 이번에 갔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간 거 원래 일반 탔었는데. 근데 환경이 같이 쓰니까 환경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와 아니 얼굴 V자가 된다니까? 야 썸네일 좀 바꿔라. 썸네일 좀 바꾸고 잠깐만 이거 좀 컨텐츠를 오케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요거 의자 저 어디 앉아요? 여기 네네 네. 여기 가운데로 오시면 돼요. 아 가운데로?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관상태 네. 안녕하세요. 관상테이너 33년차 관상전문가 김민정입니다. 33년이요? 네네. 33년 동안 네. 관상 보셨어요? 네? 33년 동안 관상 보셨어요? 네. 애기 때부터 보신 거예요? 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 보여요. 아 동안. 아, 굉장히 동안이셔가지고. 네. 네. 몇 살인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연세가 그러면 한 서른 한 마흔 아니야 마흔 다섯 아니야 35 정도 35 좋게 봐주실까 봐. 아 그럼 좋게 봐주실까 봐. 앞으로 좋아하면 앞으로 좋아하면 잘 보실까 봐. 처세술이 있네. 처세술이. 네. 아 좋습니다. 저희가 네. 모셨는데 저희가 이제 같은 크루 같은 팀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 저도 그렇죠. 제가 이제 리더고 제가 수장이고 사장인데 항상 이제 이끄는 데 있어서 항상 얘들하고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얘가 나중에 진짜 뒤통수 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진짜로 가감 없이 네네네 예 진짜 저 방송이라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네 예, 진짜로
이런 관상만 게 너희도 삐지면 안 돼. 아, 본인이. 아 근데 수장님이야. 이걸 봐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뭔가 뒤에 뭔가 일이 있나요 혹시? 아니 그러진 않는데 참고는 하죠. 참고. 내일부터 못 봐. 아 참고는 아니다. 참고.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 원창현 팀가 잘한다. 데스노트 잘한다. 리스트 들어가는 거. 데스노트야 이거. 좋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은 네. 그래도 저 어떤 일 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다 하셔서 그거 한번 해요. 네네. 저는 이제 30 여기 카메라 있거든요. 네. 예. 저는 지금 이제 33년 차 됐고요. 와. 이제 방송한 지는 한 30년 됐고 관상 강연도 하고요. 오. 지난 4월 달에는 운의 창조라는 또 책을 출판을 해서 네, 책 출판한 지 이틀 만에 이제 베스트셀러도 됐고요. 와, 진짜. 아, 교보 본 게 있죠. 네, 본 거 같아. 뭔가 살겠다. 왜냐면 나 베스트셀러를 항상 주기적으로 읽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뭐 한 30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민정 관상가 TV 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네. 네. 인스타도 있고. 오. 페이스북도 있고. 야. 신세대. 야.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저 당연히 결혼도 하셨죠? 아, 결혼한 지 21년 됐어요. 야. 그럼 혹시 남편분 그도 이제 관상 보시면서 이제 그런 걸로 그렇게 연애하셨나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혹시? 네, 네. 오. 네. 대박이다. 그 밖에 남편도 같이 왔는데. 아 근데 진짜 믿어 안 돼. 나 진짜 깜짝 놀라 배운 줄 알았어. 오 잠깐. 네, 네. 네, 관상도 좋고 저하고 관상 궁합이 좋아서. 아. 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21년 됐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한 번도 싸운 게 큰 다툼인지 아니면 작은 다툼? 작은 다툼 단 적이. 아 진짜. 잠깐만. 아니 그럼 그런 작은 다툼이 아니요? 아니 진짜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 내가 알았다고 뭐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와, 야 관상이 진짜 중요하구나. 관상 중요하네. 근데 과학이에요, 과학. 야, 형수님 오셔야 되는 거 오셔야 되는 거. 왜냐면 아니 나는 근데 안 싸워 나는. 네. 왜냐면 나도 싸우긴 싸웠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 모든 만남은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쁜 놈, 나쁜 여자 이렇게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운이 바뀌기도 하고 좋게 맞아요. 바뀌기도 하고 나쁘게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뭐 배신을 한다든지 나를 폭력을 한다든지 나한테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하고의 악연, 궁합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걸 후천운이라고 하거든요. 궁합. 네. 그래서 이런 궁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김민정 관상가님 모시고 어떨까? 관상 트레이너님이죠? 관상 테이너. 트레이너. 트레이너를 누가 말이야? 비티버튼 못 쳐내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해. 아 그게 관상 테이너. 관상 트레이너가 뭐야. 안녕하세요. 역시 동방지음. 한 명만 말해. 한 명만. 아니 그 테이너가 뭔 뜻인가요? 엔터테이너. 아 엔터테이너 이런 것처럼. 네. 왜냐면 이제 관상으로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행사도 하고 책도 내고 많은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상으로 많은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상테이너라는 네, 그런 닉네임을 이제 방송국에서 붙여줬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네. 저희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네. 보시고. 네, 네. 저희가 한 명씩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네. 이거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응. 좀 그 관상 중에 좀 이 중에 핑계 많이 되는 관상 있잖아요. 아, 핑계? 예. 네. 아니면은 좀 직접적으로 좀 거짓말을 많이 치는 관상. 아. 예, 저희 중에. 예, 여기 얼굴 보시고 아니 뒤 돌아서 보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저도 해 하셔도 돼요. 네, 저도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딱 두 명만 뽑아 주세요. 진짜 이 두 명은 거짓말을 좀 입벌구라고 하죠. 입만 벌리면 이제 거슬하다. 그러니까 인터넷 용어인데 안 좋은 용어는 아니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상을 두 명만 뽑아 주시면 됩니다. 아니 세 명 뽑으셔도 됩니다. 예. 아, 그때 뭐 이 중에서 뭐 네. 이렇게 보니까
거짓말을 꼭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좀 이렇게 거짓말하는 관상이라기보다는 좀 변명이 많은 관상. 아, 차. 네. 이렇게 이제 좀 볼게요. 알겠습니다. 변명이 네. 많은. 네. 변명이 많은 관상으로 치면 네. 일단 이분. 변명이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야, 변명을 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앞에 보고. 예. 네. 일단 이제 예. 관상을 보면 좀 이제 본의 아니게 예. 원래 그냥 개인적인 본인 관상은 나쁘지 않아요. 코도 굉장히 크고 이 중년 운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귀가 굉장히 작고 눈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좁다 해야 돼요. 아, 넓게 봐요, 넓게. 네, 시야가 좀 네. 세상을 좀 넓게 보고 그다음에 좀 멀리 보고 그래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이렇게 이 눈앞에만 좀 보고 그다음에 조금 섭섭함을 좀 잘 느끼는 그러니까 이득만 취한다. 아, 이득만 취한다. 완전 느껴요. 아, 좀 성향이 좀 상처를 잘 받는 아, 상처를 잘 받고 마음이 여린 마음이 네, 마음이 여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본인이 네네. 뭔가 이렇게 공격당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좀 듣고 아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네, 네, 그런 스타일이다. 좀 이렇게 핑계를 왜 이렇게 많이 대세요? 최근에도 거짓말 한번 했거든요. 언제 아니 나 수태현이 그 뭐 카톡으로 뭐 할 사람인데 한 5시간 뒤에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내가 백화점 갈 사람 이랬는데 사실 거짓말 한번 했어. 인성이 진짜 아니 그거 인성 하나씩 나오네. 거짓말 한번 했어. 지금 일어났습니다 했잖아. 예. 거짓말 했거든 사실. 아, 그 거짓말 했거든.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영상이 나오면 뭐 아 근데 네. 이렇게 큰 거짓말을 또 못해요. 굉장히 아, 짜잘한 거. 네, 짜잘한 거. 네, 큰 거짓말은 못해요. 왜냐면은 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한탕 치고 만드는 거야. 한탕 치는 게 아니다. 그 작은 거짓말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니까. 야, 지금부터 눈여겨 본다 진짜.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네. 진짜 괜찮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그래도 네. 큰 거짓말 여기 중에 그 예. 거짓말 제일 잘 치는 관상 냉정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방송이라서 인터넷 방송이라 저희가 괜찮거든요. 다 괜찮습니다. 진짜 말씀하셔도 전 다 괜찮아요. 예, 진짜 저희가 괜찮다고 합니다. 본인이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본인도 본인조차 속이는 사람. 습관적으로 그냥 본인도 본인을 속여. 누구야? 내 속도 내 속에. 뭘 본인도 본인 속여. 저 누군가요? 내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도 몰라. 맞아요. 해놓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왜 제가 진짜 느껴지냐면 네. 저도 방송하면서 야 그때 내가 그랬었잖아 하고 저도 제가 이거 아닌데 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아 맞아 나 그 방송 봤어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도 잘못 봤는데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잘못 봤는데 어떡하지? 근데 얘가 아 여러분들 아 맞다 헷갈렸다 말을 했는데 얘가 맞아 나 그 방송 봤어 이래. 그러니까 안 봤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뱉고 보는구나 그냥. 예 네, 일단 그러니까 뇌를 거치지 않아. 그래서 바로 얘기하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솔직한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다 문해. 문해. 와 신뢰가 와 진짜 전문가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솔직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말이 내뱉어 졌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야 근데 나 그걸 하니까 분명히 그때 FC 서울 K리그 보던 과자였을 때 맞아 뻥이야. 맞아 자기 싫어서 그랬던 거 죄송합니다. 이제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맞아. 근데 노출했을 때도 아픈 거짓말일 수 있어. 맞아. 좋습니다. 이게 재밌네요. 좋습니다. 근데 네. 네. 눈을 아니, 눈썹을 다듬었나요? 아니면 반영구를 했나요? 반영구 하고 지금 눈썹은 그린. 왜 저?
아 관상적으로 네. 눈썹을 잘 해서 예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눈썹으로 갈아쳤네. 지금 요 눈 위까지는 관상이 굉장히 좋고. 네. 이제, 아 그리고 여기 헤어 팡팡을 해가지고 네, 이런 것도 네. 상관인데. 어 그런 것도. 아 근데 이 입이 문제네 입이. 네 입이 입이 너무 작고 네. 그다음에 입술이 너무 얇아요. 저렇게 아. 입술이 얇고 작은 사람은 애정운이 좀 부족해요. 아 애정운. 아. 애정운이 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얇은 입술은 말년에 좀 재물운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돈을 좀 잘 못 모을 수 있어요. 맞아요. 비극한 망하겠네. 맞지? 네. 근데 아니 앞다 많이 하는 거. 근데 이제 관상에서 부족한 걸 눈썹으로 잘 보완을 보완을 잘 했어요. 아 이렇게 칠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잘 드시고. 자 점점 질문이 빡세져 갈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다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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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해주셔서 어, 하고 싶은 말 잘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착한 척하는 사람. 아 본인의 본성과 어, 다르게 착한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 앞과 뒤가 다른 사람. 그치? 어 효리구동. 한번 들어보죠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신 말씀. 좀 착한 척하는 쪽은 이쪽. 맞아 막방 진짜 맞아 맞아요 아니 억착이 억착 착한 척이라기보다 착하긴 착해요 어, 어 맞아요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진짜 착하긴 착한데 이제 착하다 착하다 하니까 거기에 신이 나서 조금 이제 더 이제 과장돼 아예 백과야 백과야 그래 착하긴 해 그래도 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왠지 더 착해야 될 것만 같은 아~ 이미지 아~ 네,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 아 맞아 네, 네, 네.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위에서는 막 이제 욕하고 이러는데 어, 아 착한데 시청자분들도 욕하고 아 제 욕한 적 없어요 어, 별풍 안 쏜다 욕하고 아, 욕하고 네 착하긴 착해요 착하긴 착한데 아무튼 조금 본인도 모르게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과장되게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친구는 여자랑 합방 여자 BJ분들 합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연애 운이 있을 좀 관상인가요? 궁금해. 예, 궁금해서. 아니 그냥 네. 아니 그냥 약간 풍요 속의 빈곤? 아! 감사합니다. 품에 속의 빈곤이 뭐죠? 네. 아, 그러니까 많은데 실속이 그러니까 없다. 실속이 없다고. 아~ 내가 실속이 아~ 되게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되게 실속이 없다. 아, 아 그리고 되게 이 친구를 여자들이 이용해. 와! 와 이제 소름 돋아. 아니 어떻게? 야 아빠 얘 진짜 관리 잘해줘야 돼. 와 아빠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인기 많은 줄 알고. 그러니까요. 인기 많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뭔가. 어, 이 친구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같은 틴틴틴틴 발판이죠 발판 왜냐면 어떤 부탁을 잘 거절을 못하는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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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부탁을 잘 거절 못하고 특히 여자들한테는 예. 뭔가 다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 여자들이 좀 이용해 맞아 맞아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착각하네 아이고 오빠 오빠 너 이제 얘 여자 못 만나게 해야 된다니까. 아, 이거 어떡하냐? 전재산 다 잃어. 그럼 결혼 쪽은 운이 어떻게 좀 마법이가 있을까요? 어, 있긴 있는데 조금 늦게 있어요. 아이고. 신은 둘 정도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게 결혼 못 해요. 9,000명에 형 존나 앞당한다. 결혼 못 해. 신이잖아. 78쯤. 아니 아니 아니. 어, 한 40대 중반? 오~ 오~ 딱 좋은 때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진정했다. 예. 근데 본인이 여자들한테 이용당하는 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네. 예, 조금 이제 부탁을 조금 이렇게 거절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거절도 하고. 거절도 하고. 네. 거절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지금 채팅창 감순이 아니냐. 감순이가 어. 감스트 방송 보는 여성 팬을 어. 감순이라고 하거든요. 아, 정확한데? 전 여기. 근데 저희가 섭외한지 지금 그 저희가 이틀 오늘 당일 섭외라서 오늘 당일 섭외해가지고 저 예, 아예 몰라요, 아예. 오늘 SNL 원래 가야 됐었는데 그거 취소하고 여기 왔어요. 와, 왜? 왜 취소하셨어요? 그러니까. SNL 가고 아니 SNL이 더 크잖아 아니 거길 가서 예? 신동엽 형님 나오고 왜 이쪽을 너무 죄송한데 하신 건지 그냥 와. 뭔가 여기로 끌려서 이쪽으로 우와 압력으로 기운 네. 그냥 아, 기운이 그냥 그 저기 섭외 전하신 분이 네. 굉장히 이렇게 막 청순한 척 막 그렇게 어리버리한 척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 박이스예요 박이스 예예 이 새끼
약간 좀 그 친구한테 낚였다고 해야 되나? 아, 이세가 진짜 섭외 잘했네. 이세가 또라이인 게 송창선 선수 이번에 네. 경기 할로윈 선수 경기 예. 준비하는데 예. 근데 섭외하려고 했다. 진짜로? 진짜요? 경기 준비 중인데. 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송창선 잘 싸우셨지 이번에. 던지셨는데. 나 울었어 보고. 나 울었어. 슬펐어. 그래서 아 저분이 일을 잘하더라고. 오. 일 잘하네. 좋습니다. 선생님 여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런 속도 괜찮으시죠? 어 좋아요. 예. 여자 관계가 예. 복잡할 관상. 아. 복잡할 관상. 원창형 걸리면 난리 난다. 근데 저 친구 뒤로 갔나? 도망갔어요? 왜? 아니 여자를 좋아하던가 뭐. 선생님 무난히. 카메라 안 나. 야 그리고 로기다 사진도 여기 우리 아 여기다 여기다 로기다 사진도 여기 보시면서. 예. 야 어디냐 여기? 야야 박이세 어디 있어? 로기다 사진도 앞에 띄워놓고 예. 같이 예. 아, 오늘 한 명이 못 와가지고 선생님 네 바로 띄워드릴게요. 그래 그래 미리 다운 받았어야지 잘했다. 네. 얘 얘가 소비했거든요. 그래 알아요. 아까 와서 알았어요. 어 와서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청순한 척 날 낚았다 내가 아까 와서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와 오늘 SNL을 SNL을 가려고 차를 타고 막 출발을 했는데 그때 전화를 왜냐면 아까 오전에 전화했을 때 금방 전화드릴게 와서 전화를 안 해가지고 SNL을 가려고 하는데 와.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와,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연이 있는 거죠 뭐. 와. 와. 네. 감사합니다. 얘 이제 얘거든요 얘. 예.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처음에 첫인상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눈썹 문신 했습니다. 아니 눈썹 문신도 했기도 했는데 조금 살을 좀 찌긴 해야 되겠다. 아, 네. 아 먹어야겠네. 좀 이제 좋게 얘기하면 섬세하고 디테일한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예민해요. 와 아, 맞아요. 모두. 얘 진짜 예민해. 잠깐만요. 잠깐만. 진짜 너무 정확한데. 오, 진짜 얘 진짜 예민해요. 와 성격이 더러워. 예민하고 굉장히 좀 까탈스러워. 맞아.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해요. 약간 지랄 맞아요. 맞아요. 까탈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진짜. 자기 할 말 좀 다 하는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 정확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요? 나쁜 놈. 자기 말 한다고 나쁜 놈이에요? 아니 근데 까탈스럽게 하니까 예민해. 어 많이 예민해요. 많이 많이 예민해. 좀 사람 눈치 보게 하는 그런. 아, 아 정확합니다. 근데 진짜 진짜 같이 있으면 진짜 눈치 보여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자, 자 너무 정확한데 저희가 아까 했던 질문이죠. 여자 관계 복잡한 관상. 예. 여자 관계 복잡한 관상. 네.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것도 복잡한 건데. 여자를 좀 좋아하는 그렇지 오, 여자를 유난히 좀 여자를 좀 밝히는 네. 어 여자를 밝히는 안 그런 척하면서 좀 밝히는 자 보겠습니다 어 생각외로 이 친구 그래 와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사라졌다 아 진짜 대박이야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 하세요 여기 하세요 지금 주인 모드로 들어가시고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요 어 지금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천사이냐.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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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관심 없는 척. 네, 맞아요. 관심 없는 척.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이렇게 밀어주는 척 하지만 속내는 내 욕심이 다 깔려요. 아~ 와~ 와~ 제일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근데 섭외한 이유가. 네, 맞아요, 조심하세요. 아니 얼마 뒤에 사실 소개팅 하거든요. 근데 네. 저한테 뭐라 말했냐면. 네. 아 형님 저는 근데 소개팅 다 방송이라서 장난이고 방송이 재밌어야 될 텐데 이랬거든요. 그게 진심이었구나. 어 그게 진짜 약간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아, 아니 여자친구 태어나서 몇 번 사귀었었어요? 저 두 번. 에이! 어, 왜요? 진짜로? 왜? 네. 두 번. 왜요? 아니 거짓말 치지 마. 네. 아니 그럼 썸까지 다 몇 명이에요? 썸까지 막 그런. 아니 저 약간 썸 잘 안 타는 스타일. 그럼 아 그냥 혼자 짝사랑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지금 누구야? 지금 누구냐고?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넘어가요. 와, 여자 그만 밝혀. 아, 너무 나이스. 근데 방송이 안 내면 되잖아요. 방송의 말씀처럼 티 안 내면 티 안 내면 되죠. 야, 근데 맞아. 이게 우리가 질문할 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전혀 기분 안 나쁘고. 절대 절대. 자, 이 다음 앉으세요. 자, 이 다음에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뭐죠? 그 선생님 진짜 저희 진짜 괜찮습니다. 네. 그냥 딱 보시고 그냥 관상만 보시고
정력이 약할상. 아. 남자. 그럼 저희 괜찮습니다. 예. 약할상 강한 사람 싫죠. 정력이 약할상은 비상 이 기복이 되게 심해요. 아, 아니, 아니, 금방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감정의 기복도 되게 심하고. 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감정의 기복도 되게 심하고 신체적인 기복도 되게 심해요. 아,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살 엄청 쪘다가 또 엄청 쪘다가 이렇게 되니까. 신체적인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해서 뭔가 어떤 거에 신경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정력이 확 감퇴돼요. 왜냐면. 왜냐면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다기보다 좀 과민한. 제가 이제 아까 딱 와서 봤는데 저는 이제 감스트 씨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걸 와서 봤거든요. 네, 밖에서 이제 화면으로 봤는데 건강을 좀 많이 조의를 해야 되겠다. 건강을 진짜 안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당뇨라든지 당뇨는 내가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화장실 너무 자는 것 같아요. 신장 이런 쪽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그 부분에 정력이 뭐 감퇴된다 이런다기보다는 감정 기복이나 건강 기복에 따라서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싫어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의 전체적인 부분인 거야. 맞아. 내가 진짜 피파네. 12시 됐다가. 그러니까 건강 게임의 컨디션이란 게 활력이 없네.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 건강을 진짜 잘 챙겨야 돼요. 운동하자. 그럼 선생님 그 반대로 활력나. 진짜 인간점 진짜 활력납니다. 활력나. 진짜 활. 의외로 이 친구. 아, 역시 아니 영차. 아니 근데 왜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전혀 안 그렇다니 형. 그러니까는 이제 이 활력이라는 거는 꼭 그 기능만 꼭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뭐 서비스라든가. 서비스요? 아주 중요하죠. 아니 서비스. 네, 뭐 여자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또는 뭐 밸런스. 또는 그런 뭐 이렇게 좀 이제 그 에피타이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아주 적절해요. 아 진짜 환기 봐. 아니 근데 활력은 좋은데 여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뭐해? 여자가 있으면 굉장히 노력파요. 맞아요. 하루만에 차이. 딸들은 밤이도 낮이고 온 마음을 다해. 맞아. 아 진짜 맞아요. 맞아. 유일하게 또 일본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애들은 그냥 여자친구 있어도 제가 부르면 제 부르는 게 우선이거든요. 얘는 여자친구가 우선이요. 맞아. 여자친구한테 엄청 잘하고 자기 밥도 해주고. 진짜 여자한테 그 정성으로 좀 감복시키는 스타일.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맞아. 충성. 충성하는 스타일. 충성하는 스타일. 밤이고 낮이고. 근데 이게 거의 집사네. 진짜로 이게. 기분이 상하진 않은데 걱정되긴 하네. 아형 예민해지면 안 돼요. 예민해지면 안 돼요. 아 과민한 거야. 이거 뭐 말하면 그러잖아. 뭐 말하면 맞아. 맞아. 예민해지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짜 입 조심해야 되는. 저희가 인터넷 방송 BJ랑 맞죠. 예. 정말 좀 입 조심해야 되는. 항상 평생 정말 좀 입 좀 조심해야 되고 이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큰 사건을 한번 갈 것 같은 그쵸 예. 그죠 사람들 그 어디 오른다고 하죠 그 뭐죠 구설수 구설수에 오를 것 같은 사람 예. 아 구설수에 오른다 감스트 씨 너야 너 입 조심하라고 입 조심하세요 예? 아니 건강 조심 입 조심 아 왜냐면 감스트 씨가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다 심하죠 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민해져 있었을 때는 나도
내 그 감정과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 나도 제어 안 돼. 컨트롤이 안 되잖아.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아니 내가 두 번째 사고 쳤을 때 진짜 요즘 사고 안 치거든요. 한 진짜 4년 지났는데 그때는 내가 이랬다가 시청자한테 아 제가 이 말을 방금 했나요? 이랬다니까. 내가 한참 몰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조금 근데 원래 굉장히 귀염성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애정을 주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되게 또 거기에 또 흐물흐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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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맨날 좀 오고고 해달라는데 네. 존나 까거든요. 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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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상관은 뭐 쉽거든. 맞아 맞아 오고고 해주면 돼. 굉장히 이렇게 칭찬에 약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 진짜 많이 해줘. 아 그러면 말도 엄청 곱게 나가고 그렇지. 말도 예쁘게 하고 그냥 세상 이렇게 또 순한 사람이 없어. 오이 역시 오고고 해줘야 돼 여러분들. 근데 누가 막 공격한다 맞아 그러면 어떤 왜 그 내 마음을 이렇게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에 딱 걸리잖아요? 그 생각이 또 안 떠나. 맞아 맞아. 막 강퇴하고 블랙하고 그러잖아. 따라가면 블랙해. 닉네임 위로 올린다 했지. 이런 말 위로 올린다. 이런 말인데 너무 정확한데. 그렇죠. 그래서 감시트 씨는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한없이 착한 진짜 세상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오고오고 해줘요. 어, 하트 올리고 하트 올리고 해야 되지. 아니,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예?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아, 스탠한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일단 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일단은 그냥 어, 일단 그렇게 하면 기분 맞춰주고 맞아. 나중에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스타일. 아, 맞아. 네. 네. 그러면은. 아, 다 엄청 몰라. 아니, 그러면은. 그걸 안 맞추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억지로 그냥. 아, 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 이 중에? 예. 어. 다 그렇대요. 아, 들켜버렸네. 어? 홍태구요! 홍태구 그러더라. 근데 이호준 이형이 많이 그렇긴 해. 아, 다 그렇대잖아. 여기 아까 진짜 쿠테타상이야, 이거. 나를 물어봐네. 역적이야, 역적. 쿠테타상이야, 이거. 홍태구 역시 크게 한통 쳤다는 아니, 이 친구도 그래요? 어떠세요? 이 친구가 뭐? 이 친구도 억지로 대답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오, 아니야. 아, 아니야, 근데 착하다고 했으니까.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착한데 그냥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뇌를 거치지 않고 아~ 일단 말부터 아~ 일단 그러니까 그 수태 형이 오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말. 끊고 이제 후회하는 거지. 아, 근데 형은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 지금. 잠깐만. 형이 하는 거야.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네 형이 하는 거지. 딱 그거 아 알겠어요 형 끊고 아 씨 안 가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아니라 맞바이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너무 자 좋습니다 이제. 직원들까지 다 들어오시고요. 네. 예, 순위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직원분들. 네. 네. 자, 다 들어오세요. 직원들까지 싹 다 들어오세요. 직원들은 뒤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앉으세요. 예. 자. 와, 너무 정확한데, 근데. 와. 박이세 상디 다 들어오세요. 관상이 작다 그랬어. 댕군. 아, 얘 진짜 얘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 얘는 진짜 얘를 진짜 조심. 엄청나신 분이었어. 그래? 그래 맞아. 맞아요. 어, 당연히 엄청나서 존나 성나서 어디서 해서 이거 아니까. 어디 협회장에 있대. 아, 관상 협회. 예. 관상 협회. 한국 역술인 협회 그 수석 부의사장. 이야. 저희 협회가 30만 명이거든요. 거기 서열 5위. 와! 아니 5등이면은 예. 이제 점점 이제 와, 5등이면 30만 명 중에 5등. 5등이면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어. 아니 여기서 혹시 잠깐만 네 일단 뭐 그렇게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때 내가 사바사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앞줄에 앉은 친구들보다 직원들 관상이 더 좋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잘 뽑았어. 어 앞 잠깐 앞줄에 너무 머리 다 밀어서 아니 그러면은 네. 혹시 여기서 뒤통수 칠 관상 있나요? 두 명 정도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신자. 배신자 관상. 예. 아니 여기 배신자 관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어 좀 궁합이
그러니까 감스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감스트 씨하고 좀 궁합이 좀 덜 맞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신 없네요. 어, 배신 없지. 역적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이제 궁합. 아, 왜 내가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준 게 없어도 괜히 예쁜 사람, 받은 게 없어도 괜히 예쁜 사람 있고 어 뭔가 나한테 열심히 해줘도 아이씨 저 새끼는 아 있어 있어요. 아,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 관계. 예. 네, 그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감스트 씨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거스른다. 좀 닦는다. 두 명 부탁드립니다. 두 명. 네, 그 두 명을 이제 뽑자라고 한다면. 예. 이 친구가 아니,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역적의 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배신한다는 게 아니라 둘이 뭔가 모르게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한 번씩 이렇게 콱콱 틀어지는 거. 아니 요즘 홍맘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얘기라는 거. 절대 역적상은 아니에요. 네, 네, 저 뭐 그렇게 그 남을 크게 배신하거나 그럴 줄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이제 조금. 그 굉장히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추는 것 같으면서도 한 번씩 좀 화나게 하는. 아, 진짜 노출했구나. 바로 마음에 안 드니까 노출 바로 해버리잖아 그냥. 아 여기 여기 나왔네요. 애증의 관계. 맞아, 약간 애증의 관계. 근데 감스 씨의 이 오르락 내리락일 때 이게 내리막일 때 이제 이 친구가 조금 건드는 그게 조금 있어. 와 맞아요. 와, 맞아요. 맞아요. 눈치가 존나 안 나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일어나보세요. 네네. 일어나보세요. 저 왜요? 이 둘이 궁합 맞나요? 이 둘이 이 둘이 어떠세요? 이 둘 궁합 안 맞아. 이 친구가 이제 동생인데 저희가 팬미팅 MC를 봐서 감스 팬미팅 MC를 봤는데 네가 뭐라 그랬지? 아, 방 좀 빡세긴 해요. 좀 그냥 많이 힘들게 했죠. 아니 뭐 아니 그때 진짜 많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어, 맞지? 아니, 뭐라 그랬는데? 빡세긴 해요. 제가 3층이었거든요. 형 그냥 거기서 뛰어내리세요. 떨어져라. 로프 반동 하나 했어요. 정확히는. 로프 반동 하나 했어요. 거기서 진태이 나왔고. 아 거의 진태. 아~ 가장 진태 나왔고. 아, 좀 심했다. 네. 아니 이렇게 했어. 로프 슬램 갈기고 싶다 그랬어. 네, 그래서 그냥. 아무튼 둘이는 약간 상극이에요. 아. 어쩐지 얼굴부터가 살짝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냥 난 니가 다 마음에 안 들어. 둘다 서울은 싫어하네. 너무 맛이. 선생님 그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한 명 더 뽑기 전에. 네. 저 말고 여기 안에서 뭐 싸움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 관상. 아 그러니까 서로 궁합이 좀 제일 안 맞는. 아 오, 그 좋다. 아 궁합이 안 맞는. 궁합이 제일 안 맞는 두 명이 누구예요? 스탠 빼고 여기 우리 스탠 빼고. 약간 불 물. 직원들도 다. 아빠야 잘 안 보이겠다. 이 친구하고 예. 전 약간 깐족이에요. 아! 와, 진짜! 진짜! 정확히! 아니 깐족 왜 깐족? 아니 그걸 얼마 전에 오지니까 했잖아. 진짜. 아 저번에 그 기자한테 깠다가 욕 엄청 먹었다는 거 상상이 나네. 혹시 저 친구랑 안 맞나요 저랑? 아 둘 다 안 맞고 아 절차! 아, 록이 나랑! 근데 이 친구는 웬만하면 좀 맞기 힘들 텐데. 아이고 예민하니까. 다 애매하네. 예민해가지고 예민했네. 그럼 이 누군가 사람들이 맞춰야 되지 지금. 그러니까 그때 퀴즈도 우리가 약간 맞춰줬잖아. 그치 그치. 아무튼 되게 깐족 아이고 누구랑 안 맞아요 제가? 대체적으로 다 안 맞는 것 같아. 어쩐지
이쯤에서 트러블 메이커 같은 느낌이구나. 아, 아니 난 다 좋아해. 조팀 가달라고. 아니 그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고 사실은 마음은 모르잖아. 그래서 팀걸? 다 좋아해. 우리도 가릴 생각이야. 그래서 공정자? 우리도 가릴 생각이야. 아니야. 아, 이 친구 피해야 되겠네. 블랙슈트? 블랙슈트?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홍탁구에 이어서 감스트가 했을 때 아 이러는 예, 중합 뒤통수는 아니고 예, 한 명 더 누가 있을까요? 뭐 저기 중합이 안 맞는 감스트 씨하고 안 맞는? 네, 잘 안 맞는. 감스트 씨하고 안 맞는 아까 얘 뽑았던 그 질문. 예. 중합이 안 맞는. 저 친구. 예! 제일 안 맞아. 가장 오래됐지. 제일 오래됐는데 안 맞아. 네, 지금 몇 년째 안 맞아. 저 친구, 그냥 맞을 생각이 안 해. 저 친구는 왜 안 맞냐면 약간 속 터지게 하는 타입. 아! 이야! 아니 어떻게 알았어? 물과 기름이에요. 진짜 물과 기름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달로 속도지게 하거든요. 아니 근데 엄청 착한데. 아니 일은 잘하는데 감스트 씨 성향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감스트 씨는 급하고 맞아. 막 빠르고 막 빨리 해야 되고 뭘 물어봐도 대답이 바로 받는 거예요. 정확해요. 막 완전 그런 스타일인데 일은 묵묵하게 일은 묵묵하게 잘하는데 대꾸 두드리고 아이고 진짜 야 진짜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해 역시 보고수고 해야지 뭐야 검증이야 아프리카 방불? 그니까 와 정말 감독이 아니지 역시 펜좀 두드리고 아이고 와. 어떨 때는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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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그래서 그걸로 약간 이게 티격태격 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아니 저 새끼 왜 이렇게 좋아? 나 얘 너무 좋아하는데. 공감해서 우리는 더 알잖아. 일을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 있나 이게 욱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혈질. 다혈질적인 좀 관상. 자기 성격을 참지 못하고. 이 친구가 의외로 맞아요. 의외로 와 다혈질적이야. 진짜 여기가 아직 안 터졌어. 아직 안 터졌어. 근데 저런 친구가 욱하고 한번 올라오면 진짜 무서운 친구. 위험하네. 위험하다. 시청자분 영상 잘 좀 해줘라. 잘 좀 해줘라. 위험해요. 태형도 몰라. 엄청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한번 그 탱구 게임 보고 욱했잖아. 진짜 개야만 진짜 방심한 생긴 것들이야. 와 고장막이다 고장막 이런 거 고장막 예 모르신 분들 혹시 이제 알 텐데. 아, 그 스테로 너무 안 좋은 거만 그 잘 반사. 좋은 거는 내가 잘 반사. 감스트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제일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만큼은 같이 가야 된다. 신인 좋아 신인 좋아. 옆에 있으면 차들이 신인 도움이 될 사람. 이 친구. 인정하겠습니다. 예. 아 이분하고 잘 맞아요. 오아 좋아하는데 진짜 안 좋아요. 얘는 저울이 안 돼. 와 진짜 그분은 미소조차 안 짓는다 근데. 아 네 저분은 왜 웬만하면 다 잘 맞는데 2인자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막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어. 맞아 맞아 욕심 없어. 상 이거 검은색 상디가. 검은색 상디가. 검은색 상디. 상이.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좀 맞추거든요. 맞아 맞아. 다 맞추고 맞아. 좀 이렇게 좀 유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아 그럼 이제 2인자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 1인자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지금 아. 이러고 뭐 뒤통수를 친다 그게 아니라 본인이 1인자 상인데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되고 싶은 박명수 기획 몰라 기획만 보고 있는 사람 여기 왕의 상은 없는데 아쉬워해 우리 다 아쉬워해 우리 다 아쉬워해 우리 장발이 상이네 우리 다 아니 그럼 반대로 저도 왕의 상이 아닌가요 다들 넷이 상인데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도요 저는 장본 스타일인데 아니
감스트 씨는 조금 이제 리더격의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예. 너무 이렇게 좀 이게 아,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약간 연산군 같은. 아이고 강해. 아이고 강해. 뭔지 모른다. 뭔지 모른다. 아이고 뭔지 모른다. 아이고 뭔 소리인지 모른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왜 그러세요? 야 얘 무슨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연산군. 나도 알아. 연산군 몰라요. 저도 알아요. 연산군은 뭐 한 5장 정도. 자 여러분 폭군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폭군이라는 게 아니라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이제 감정들을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눈치가 빠르거나 또는 눈치를 챘어도 그거를 이렇게 섬세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형이 그냥 뭐 그냥 기분 안 좋은 내버려둬야 이거. 아, 혼자 없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아까 아니, 얘기했잖아요. 안 풀어줬나요? 칭찬해 주고 칭찬해 주면 되는데. 뭐 풀어 줘. 자존감을 높여주고 어, 그래야 된다니까. 하트를 주고. 예, 네, 하트를 주고. 아, 좀 애야. 좀 그런 거 좀 고쳐봐. 아니, 뭐 해줘야지 계속? 똥간죽대. 똥간죽대네. 똥간죽대. 그렇죠. 서로 맞춰야지. 아니, 아니, 그거는 고치고 말고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고 성향이잖아. 똥간죽대. 왜 이렇게 타고난 아니, 그럼 얘는 인성 더러운 관상인가요? 아니, 인성이 더럽지는 않고 말로 이렇게 깐족. 아, 앞으로도 정장 정장을 입을 일이 있나요 혹시? 사람 잘 내치고 검은색 정장을 입을 일이 있을까요? 내치고 막. 죄송합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을 일이 있을까요 친구? 몰래 내치고. 야, 그래 나 정장이라도 너 정장도 안 입어. 나는 없어. 아니 갑자기 정장은 무슨 얘기야? 아, 뭐 아, 나락가거나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사과할 때 잘못했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한 명씩. 예. 질문 아까 차들이 좋아하는데 이거 있어? 이게 성령 아니, 같은 거 하면은 관상이 좀 바뀌기도 하나요? 오 좋다. 관상에 맞게, 그러니까 내 관상을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 관상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서. 이제 나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뭐 성형을 한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관상이 좋게 바뀔 수 있죠. 오, 진짜. 오, 사실 그렇게 해서 좋아진 저희 손님들은 정말 많아요. 아니 이분은 그럼 계속 안 좋은 것만 나오는데 그 어디 붙여야 돼요? 아니야 안 좋은 것만 입이 작대잖아. 입 삐져야 돼. 그러니까. 아니 아니 관상 관상은 좋다고 했죠. 아, 네. 뭐가 안 좋아? 성격? 그, 인성? 깐족 좀 그만되라. 아니 왜 찢어버려? 아 고쳐주려고. 아 인성 봐라 인성 봐. 고쳐주려고 도움 안 되지. 아 근데 아까 눈썹을 되게 잘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눈썹을 잘했다고 했고 이제 이 코 밑으로 입술이 좀 얇아서 애정운이 부족하고 재물운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연애를 할 때 입술이 좀 두툼하고 크고 예, 조금 그런 여자를 만나면 그런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보완이 부족한 걸 채워주는 입술이 두툼한 사람. 그럼 이요. 저 궁금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감독장님께서 그 축구나 게임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차돌이 카드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클릭으로 그런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이 있나요? 뭔가 뭘 붙이고 아 재물운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게임 강화를 하는데 맨날 터지거든요. 근데 그쵸? 그걸 잘 붙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공부하러 떠났고 이 중에 진짜 그래도 그런 신의 손 물론 이제 운이지만 근데 운이 좋은 사람. 예. 예. 어 좋았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좋았다. 운이 좋은 사람. 재물은? 재물은 맞는 것도 맞아. 재물은이지. 재물은이지 그게. 그것도 포인트니까. 여기서 재물은이 좋은 건 이 친구. 와. 잘 벌잖아. 이 친구 재물은 좋고요. 이 친구도 재물은 괜찮아요. 얘는 어떻게 재물은이 좋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킨 광고하면 치킨 다 가져가고 맞아요 집에다 다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놈이거든요 가져가는 놈이야 뭘 가져가는 놈이야 대도 재물은 원래 그렇게 채우는 거야 맞아 대도 아니 대도라는 게 너무 웃기다 대도 대도인데 대도 도둑이잖아 그러면 대도가 뭐야 이러고 근데 아니 대도는 적어도 물방울 다이아 정도는 가져가야지 대도인데 아 나 그 정도 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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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빵
맞아. 영국은 소소도 소소도 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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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야 극소도 극소도로 해. 너는 아니야. 여기 가 치킨 이런 거 더 가져가. 근데 재물은 좋아요. 어 재물 좋아. 그리고 감스트 씨가 관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관상은 상정, 중정, 하정 이렇게 해서 초년, 중년, 말년을 이렇게 보거든요. 네. 사실 초년 눈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중년서부터, 그러니까 이 눈썹부터 코끝까지가 이제 중년 눈이거든요. 오, 25세부터 55세까지. 오, 그다음에 오. 이 코끝부터 턱끝까지가 말년 눈이거든요. 오, 근데 감스트 씨는 이 이제 중년서부터 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감스트 씨는 특히 이제 이 관상적인 부분에서 보면 일단 법령, 여기 직업운을 보는 자리가 굉장히 짙고 입술도 좀 도톰하고 코도 잘 살아있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관상이 돈이에요. 오~ 그런데 오, 건강을 잘 지켜요. 아~ 그리고 감정을 잘 지켜요. 아~ 돈은 많은데 이제 건강이 왜냐면 어. 멘탈이 그리고 유리 멘탈이 아~ 멘탈 코코넛이야. 제드랑 제드랑이에요. 맞아. 어, 멘탈이 너무 유리 멘탈이어서 이제 이 감스테 씨 옆에는 정말 이렇게 감스테 씨의 이런 감성과 이런 감정 기복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또는 좋은 배우자, 아, 배우자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있어요. 맨날 막 이게 심해가지고. 네, 네, 네. 아니 그 건강 얘기했는데 네. 여기 중에 이제 스트롱 제외하고 건강을 지금 관리해야 된다. 아 단명할 사람 우리 까지. 건강 주의해야 되는 사람. 건강 주의해야 되는 사람. 건강 이쪽. 어, 네, 너는 건강 아, 주의해야 돼. 중요한데 근데 얘 하도 맞아, 맞아, 맞아. 거. 아직 어려서 그래. 빨리 가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아니, 아니 무슨 아니, 말이야. 아니 아니 저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관절 되고 챙겨주고 건강 되고 건강 지키고 멘탈 챙기고 건강 챙기고 나가고. 진짜 너무 날려먹고. 아 근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빡빡이가 됐는데 머리카락 같은 것도 혹시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어요? 어, 영향이 있어요. 어, 진짜? 아, 이게 빡빡이가 되게 빡빡이가 얼마 전에 자, 그러니까 자의로 밀린 게 아니고 타이로 밀리긴 했거든요. 어, 근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히려 민 게 더 난 건가요? 이분은? 어, 여기서 조금만 더 길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3cm 정도? 저는 장발에 수염까지 있는데 이게. 이 친구는? 머리가 좀 은근히 좀 잘 어울린다 있고 좀 더럽다는 사람이시고. 나는 이 친구는 다른 건 다 좋아요. 얼굴도 되게 잘생긴 얼굴이고. 아주 아세요, 아주 아세요. 아주 사람 진짜 아니 무슨 말을 하지? 아니. 굉장히 얼굴도 잘생긴 얼굴이고 머리 스타일도 잘 어울리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관상에서는 오악이 빛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악. 오악. 예. 이마. 코 양쪽 관골 턱 이 오악이 빛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피부가 조금 안 좋잖아요. 맞아, 썩었죠. 피부만 관리를 하면 이 친구는 훨씬 잘 될 거예요. 아 피부 관리? 아, 네. 아니 피부가 진짜 스타일이 저거긴 해 진짜. 네? 왜냐면 그 좋은 땅이 있어야 논을 매든 밭을 매든 하잖아요. 아, 땅이 안 좋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 눈코입은 아, 네, 논밭의 그런, 그런 땅이 그, 아예 좀 네. 약간 무너졌다. 그래서 그 땅을 조금 장나산. 관리를 좀 해주면 관상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근데 해도 안 되지 늦었어. 이, 그래서 이 우악이 우악이 빛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이 우악이 빛이 나요. 아~ 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 빛이. 이 친구 굉장히 피부 좋네요. 오. 보정법 봐라. 어. 이 친구도 피부는 좋은데 얼굴에 점이 너무 많아. 맞아요. 아~ 점도 가지고. 진짜. 아, 진짜 은하수인 줄 알았거든. 네, 사실 점을 좀. 별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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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두칠성. 가재 자리. 이거 탁구형인가? 탁구형인 줄 알았어. 짜장면부터 튀겼냐고 나한테 그러지. 아 존나 말 존나 심하다니까. 우리 엄마가 나준 건데 짜장면부터 튀겼냐. 네가 네가 인성이 진짜 그거. 그러니까. 아니 챙겨준 거지 수장님. 아니 뭐지 정보고 짜장면. 말 존나 심하잖아 진짜. 아니 물티슈로 점 존나 닦아줘. 그러니까 물티슈로 점 존나 닦아줘. 아 짜장 범벅이래요. 짜장 범벅.
야, 얼른 씻어. 그럼 선생님 저는 좀 점을 빼면 좀 괜찮을까요? 어, 그럼요. 아, 네. 어, 빼야 되고. 왜냐면 얼굴 근데 이 뿌리가 너무 깊은 점은 잘못 빼면 오히려 상처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너무 깊은 점을 잘못 빼서 상처가 되면 점인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물어보고 이 뿌리가 너무 깊다고 하면 그 점은 냅두고 웬만한 점은 다 빼는 게 좋죠. 근데 다 뿌리가 깊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점을 40개 정도 뺀 거거든요. 진짜 아니 진짜 찐으로. 아, 진짜요? 찐으로 40개를 뺀다. 아니 점이 얼마나 많았던 거야? 아 진짜 어렸을 때 별명이 그 백한마리 닮았으냐 닮았잖아. 진짜 점이 너무 많아. 진짜. 근데 진짜 40개 뺀 거예요. 이게. 뺀 건데 그거야? 더 빼야 될까요? 얼굴에 지금 점이 너무 많죠. 아~ 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복점 이런 점은 빼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저 이거 어떤 거예요? 아, 그 점은 그 점은 머릿속에 있는 점이니까 괜찮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예. 이 그러니까 아, 몸이나 아, 이런 데 있는 점은 괜찮고 얼굴에. 아, 근데 아, 이제 아, 그 관상에서 아 말을 못 심하잖아요. 짜장면 두 개. 관상에서 이 아이유 점이라고 해서 인기 점. 네. 오에 있는 거나 제 얼굴에 있는 점. 오, 아이유 인기 점이에요? 아 선생님 심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 옛날에 고소영 씨 코에 점 그런 거. 이거는 생겼어. 어 여기 존나. 이거 생겼고. 그 다음에 네. 코에 있는 점은 좋지 않아요. 아, 아 그러니까 코에 있는 점은 약간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사치가 심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한가인 씨, 고소영 씨, 뭐 이런 전지현 씨 이런 연예인들은 돈을 잘 벌잖아. 그렇지. 그 친구들은 뭐 약간 즉흥적이거나 사치라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뭐 얼마 못 버는데 그런 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 그런 점은 웬만하면 좀 뺄 수 있고 빼는 게 좋죠. 신기하네.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거 있을까요? 좀 그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이렇게 오는 아 인기 많은 사람 인기 많은 가만히만 나는 뭘 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 아닌데 여자 여자들이 막 여자 복도 많고 막 여자들이 막 안 달라고 막 그런 여긴 잘생긴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저기 있네 저기 매력 있고 이 친구 상 아 와 야 맞아 엄청 진화했잖아요. 디지몬이야? 아니야 무슨 뭐 포켓몬 그러니까 진화. 이게 점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도 점 많아. 어 그러네. 어 이 형도 많은데? 나 점 많아. 27개 뺀 건데도 좀 많이. 아니 점을 뺀다고 나 저 한 번도 뺐는데. 아 점도 빼야 될까? 아무튼 인기는 저 친구가 많아요. 그럼 반대로 없을 사람. 진짜 찾아가고 구해도 절대 안 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여자를 좋아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잘생겼대요. 안 돼요. 어 없으면 진짜 없다 해야 돼요. 두명 뽑자. 두 명. 네. 왜 너 뽑을 그 저 친구. 잘했네. 잘 가라. 된 거야. 아 저 친구. 아 저 친구는 어딜 가도 잘해요. 아 사실 어딜 가도 사실 되게 묵묵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꼭 여기 아니어도 어딜 가도 잘. 근데 이제 저기 감스터 씨를 좀 이렇게. 그 열받겠네. 아까 말했듯이 답답하고 서로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딸기 쉐이크 아직도 안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밑에 있었는데 저도 방금 봤거든요. 이런 부분이요. 딸기 쉐이크 아직도 안 치웠습니다. 언제 했던 거야? 곰팡이가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저거? 아니 나 알로인 줄 알았어. 나가시네. 아니 리액션 해주는 거 일부러 형. 한 명 더 누가 있어? 이 친구. 왜 나가려고? 아 튕겨나가려고. 섬에다 데려다 놔도
그 적응력과 그럼. 그런 어떤 경쟁 능력이 굉장히 다르다. 아니 나 무인도에 보내줄 줄만. 우리는 뭔가 빨리 그만둬요. 그 옛날에 손흥민 선수랑 같이 축구했었는데 손흥민은 챔스인데 지금 얘는 슈퍼챔스. 아 근데 왜 아쉬워하지? 자기 안 뽑혀서. 이 사람은 그냥 나가면 잘 안 되나요 혹시? 아니 옆에 가 봐봐 아니 봐봐 보라색 팝이 입고 왔잖아 파리색 거 아니 친구는 은근히 붙박인데 너무 안 좋아하는데? 아니 야 너 너무 안 좋아하는데? 야 너무 안 좋아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는데? 와 여기 나가려니까 또 4분 내내 신이야 어 난 맞다니까 선생님 근데 저희가 이번에 네 진짜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저희가 아이돌 아이돌 노래를 내거든요 아이돌 노래를 한다고요? 예. 음반을? 예. 아. 춤도 추고. 몇 명이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아이돌을 해요, 저희가. 아, 춤도 추고. 근데 괜찮겠죠, 그런 거는? 저희. 저희 아니요, 저희 네. 빼고. 4명 빼고. 여기 앞에 앉은 사람들. 네. 아니, 이거는 물어보나 만 관상이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관상이나 상관없어요. 근데 아니, 혹시나 해서. 아니, 그냥.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맞아, 맞아. 못 부려요, 지금. 아, 미래를. 아니, 근데 괜찮아요. 제복 있잖아. 오, 안 돼!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어, 손해 안 보면. 손해 안 보면 해야지. 그래, 손해 안 보면 해야지. 손해 안 보면. 그렇지, 이득이 아니에요. 손해만 안 보면 하는 거야. 손해를 안 보면 해. 손해 안 보면 해야지. 아니, 그리고 손해 보면 미쳐버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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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손해보면 진짜 완전 또 감정이 이래가지고 감정 기복이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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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게 제가 좀 그 이게 저 바이오리듬이 심해가지고 와 근데 너무 정확하시네 어 진짜 지금까지 다 맞추셨어 진짜 저 너무 좋게 야 너희 물어볼 거 있어? 혹시? 혹시 자기 물어볼 거? 직원들 중에 어 그니까 이거 날이든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어, 그러니까 재물은 어떤지 볼 수 아니 그럼 재물? 어, 재물을 가장 높은 사람 했잖아 맞빠졌잖아 맞빠졌잖아 저랑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개인 좀 해 자기 재물은 저 재물은 있을까? 아 지금 이 중년의 운은 좋은데 턱이 되게 뾰족해요. 아 나가는구나 일로. 나이가 먹으면서 여기 턱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말년에 자식운, 재물운, 그다음에 건강운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도 너무 이렇게 그 V라인은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살을 찌워야 돼요. 찌우든지 살이 안 찌면 이제 뭐 지방이라도 넣어야지. 아니 보톡스 맞으면 더 얇아지죠. 그래요? 잘 모르네. 내 순회가 좀. 근데 맞박이 그럼 너 저는 재물로 하겠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턱만 두텁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살이야. 아 살이 이방이구나. 지방이야. 그건 안 된다. 저 좀 재물을 언제까지 가나요 그러면 혹시? 아니면 저 이제 올해 저 독소 제거 그런 거 해야 되나요? 광대 한데. 아니 고름이야 고름 제거야. 아니 근데 광대 높으면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아니 여기가 관상학교 시험해가지고. 광대가 나오는 거 광대는 이제 관상에서는 관골이라고 해요. 관골. 여기는 이제 사회적인 활동운을 보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관골이 많이 나오는 거는 예,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입술이 되게 얇고 맞아. 그러면서 치아가 전체적인 그 체형이나 얼굴 크기에 비해서 치아가 좀 작은 편이고 아, 약간 졸려하다 치아 앞니가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졸려하고 네, 그러면 운과 돈이 밖으로 새거든요 야 저금해라 지금부터 저금해 축적이 안 되고 약간 그래서 아니 일을 붙여 지금 아니 치아를 고운 분들한테 받으러 치아를 이렇게 라미네이트처럼 그런 걸 하면 홍박사처럼 이거 제가 근데 옛날에 연구치 빠졌거든요.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연구직 하나가 없어요. 그게 좀 이제 이슈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뭐 치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총체적으로 난국이니까 그 치아를 예,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국 너무 잘 관리해 예. 근데 저희 손님 중에 한 분 치아를 제가 고치라고 해서 고치고 네. 그분이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아, 진짜 재밌다. 나는 치아 고치면 돈이 안 오는데. 아, 나는 진짜 바로 건강 봐야 돼. 누가 치아를 아, 저도 여기 앞니가 나갔었거든요, 이렇게. 앞니가 깨졌었거든요. 네, 깨졌다가 붙였어요. 네. 붙였는데 아니 본인은 네. 치아가 지금 이렇게 치아 어리 고르지가 않잖아요. 이래서 그 정도야.
이렇게 아, 치열히 네. 고르지 않으면 인생에 질서가 없어요. 살고 싶은데 살아요. 인생에 질서가 없어요. 아니 아니 얼굴에 치아 그만 바르는데 여섯 번 연속 바르거든요. 질서가 없고 계획이 없고 무계획. 맞아 맞아 맞아. 살고 싶은데 무르러 간 데답니다. 계획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치아를 조금 이렇게 고르게 교정을 한 거라고 하는구나. 진짜 이 관상 관상이 맞다니까. 대단하다. 너무 너무 잘 맞아. 관상 맞잖아 하시다. 관상이 너무. 아 그러면. 약간 서로 잘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서로 궁합이 너무 좋다고. 그럼 말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 질서가 없어. 질서가 없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거야. 진짜 질서가 없어. 아니 질서가 없어.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점 찍으면 막 관상 바뀌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중에서 이 점 찍으면 좀 잘 될 것 같은 사람. 점 찍으면 아 그 늑대 유혹처럼 늑대 유혹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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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을 찍는 건 대체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좀 깨끗하고 피부가 이렇게 매끈하고 그런데 이제 포인트로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효과를 내는데 여기엔 피부들 피부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피부래. 네, 근데 저 친구는 지금 여기에 인기 좀 있긴 하거든요. 오, 인기가 네. 많긴 해. 많긴 해. 어디서? 어디서 많아? 남자들한테 막 아무도 없어. 남자들한테 많다고. 자, 자, 예,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네. 예. 뭐 궁금 있으신가요? 예, 전화가 있어요. 아, 예. 혹시. 남자 말고 여자로 태어났어야 될 사람 있나요? 어, 좋다. 진짜 질문 좋았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사람? 여자로 태어났으면 네. 더 좋았을 것 같은 사람? 이 친구. 진짜 싫어. 아, 왜? 아, 진짜. 와. 너무 창순. 와. 창달이. 창순. 아니, 아니 나 옛날에 별명 창순이었어. 아, 창순이. 어, 그래. 나 원창순이었어, 진짜. 창순이었어. 원창순이야. 고갈. 징그러, 창순. 고갈. 여자 태어나면 어떻게?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센스가 있고 좀 빠릿빠릿하고. 아이. 예,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말을 좀 깐족거리게 할 수 있는 약간. 것도 이것도 지능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아~ 네, 지능 좋다니까. 깐족일 수 있는 것도 지능이 좋은 그래. 건데 그걸 또 반대로 하면 굉장히 또 센스 있게 아~ 비유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거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나서 돈 많은 남자 옆에 있었다면 비유를 잘 맞출 수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사바사바 비유 잘 맞춘다니까. 기생충이네 그러니까. 센스야 센스. 기생충이잖아 기생충. 미친놈아. 기생충은 아니잖아. 아, 여기가 맨날 고열받아먹는 거 새끼야. 기생충은 아니잖아. 야, 남자 옆으로 고열받아먹는 거잖아. 얼굴에 점이 나빼 새끼야. 짜장면보다 낫긴 해. 기생충. 짜장면보다 낫긴 해. 전편다. 아니 선생님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지금 10시 20분인데 혹시 네. 선생님이 뭐 저희한테 궁금하신 좀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예. 아니면 저, 하고 싶은 말이나. 예. 아, 뭐 사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이 아, 오늘 SNL을 가려다가 이제 여기로 잘못 왔잖아. 아이고. 잘못 왔다. 데뷔 잘못 잘못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인방하고 되셨어, 지금. 예. 아, 맞아요. 진짜요. 아니, 근데 막상 또 와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만 또 다 이렇게 생겼지. 예, 아, 왜요? 나쁘지 않잖아요. 좋은 뜻이죠? 아니, 아니까 이제 네. 얼핏 보면 이렇게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무슨 조폭들 머리 잡는 거예요. 머리를 다 이렇게 밀어놔가지고 머리로 가는데. 왜? 아니 박재박 때문에 그래요. 왜요? 아 저 관상 좋대요. 저 딱 생겼잖아. 아니 저는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조폭 숙소에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이따 나갈 순 있나? 그래서 가서 한 번 한 번 자세히 봤는데 나갈 수 있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 굉장히 말만 이렇게 이제 좀 험하게 이렇게 막 하지 마음 여리고 진짜 이렇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깐족거리면서 이렇게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비유하고 배신하고 배신하고 여자 엄청 좋아하고 박피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들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약간 정감도 있고 아, 굉장히 또 재미도 가족이에요. 있고 또 신선한 또 경험이었거든요. 네. 본인이 말하니까 되게 웃기다. 그래서 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또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관상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겠지만 좀 관상이라는 거에 조금 관심 가지시고 예, 그러면서 내 얼굴을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러면서 조금 더 보완도 하고 그러면서 더 밝은 미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관상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심상이거든요. 아, 심상! 예, 예. 관상보다 수상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심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또는 뭐 성공해서 행복하고 또 유명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소확행. 예, 그래서 행복은 그 이제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아주 수시로 조금 조금씩 예,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상 김민정 TV 맞죠? 김민정 관상가 TV. 아니, 김민정 관상가 TV. 직접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청담동에 사무실 있고요. 오프라인 오프라인. 예, 오프라인 청담동 사무실. 어, 저 이제 나도 수봐봐 가봐야겠다. 손금 같은 것도 봐주세요. 손금 같은 것도. 네. 손금도 봐. 관상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다 관상이에요. 그래서 뭐 귀관상이라는 것도 있고 손금도 있고 족상도 있고 또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요? 선생님 그럼 저 오래 사는지만 한번 오래 사 네. 그래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있나? 아 진짜 오래 못 사네. 왼손을 봐야 되는 왼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그 손금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이제 얼굴에서 얼굴에 문제 이게 독소예요 독소. 면생이 후드려도 근데 나는 감수세 씨는 눈썹 끝을 조금 이렇게 그리던지 이렇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눈썹 끝은 눈썹은 3등분해서 봐요. 천 인지 해서 천 인지요? 천 인지 아 인지 네. 눈썹의 앞부분은 부모자리, 가운데는 자가발달, 끝부분은 재산운이나 일에 대한 성과, 마무리, 건강. 네. 아 근데 여기가 좀 약하네요. 네. 마무리가 좀 약해요. 나 눈썹 제가 그려드릴게요. 네. 아, 아니 나가 너무 많아. 눈썹 전 진하지 않아요 저는? 아니, 너무 진하. 아, 나도 진해. 오. 그래서 눈썹도 진한데 이 눈하고 눈썹 사이 이 눈하고 눈썹 사이 여기는 관상에서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눈두덩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관상에서는 그 전택궁이라고 해요. 여기는 부동산 운을 보는 자리예요. 집이라는 땅이 가까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넓고 두툼하고 감수 엄청 두툼하죠. 두툼하고 네. 좋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잔털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운이 막혀 있어. 잘라. 눈썹 왁싱. 해줄게. 눈썹 정리, 눈썹 정리, 눈썹 밀쳐. 빨리. 저 맨날 안 하거든요. 이 친구 굉장히 저기 전택궁이 굉장히 좋아요. 전택궁이 뭐예요? 얘 좋은 것만 있어. 근데 전택궁이 되게 좋은데 안경으로 지금 가리고 있어요. 안경이 부동산 아래 항상. 그거 많이 들어요. 그 사장님 상이긴 해. 맞아. 사기 부동산. 허위매물. 허위매물. 사기 부동산. 허위매물 사망한 사람. 화장실 좋게 있어요. 가봤더니 허위매물 사기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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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매물 진짜 너무 대단하다. 신기하다. 난 오래 사는지가 궁금하잖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김민전 방상가 TV 구독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인터넷에 쳐서 그 예약을 하고 가야 되나요? 네 예약을 예약하고 여러분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근데 기념으로 다 같이 사진 찍고 싶은데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저 셀카봉 좀 갖고 왔어요 가능해요 다녀오십시오 근데 내가 봤을 때 예약 오래 걸릴 것 같아 와 진짜 엄청 유명하신 분이니까 용하시다 용하셔 진짜 진짜 용하시다 아니 좀 나오세요 아 저기 배신자 씨 저기 뒤로 가세요 나는 복동이 나 활력남 배신자 씨 활력남 사진 찍어 나 활력남 나 복동이랄 나 센스남 나 센스남 나 활력남 네 다 나 아 네 다 올라가 안 보이잖아요 자 3초요 네 두 번만 더 찍을게요 네 오늘 처음 만났지만 진짜 친한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너무 유쾌하셨어. 네. 어 너무 유쾌하신데. 네. 다음에 청담동에서 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청담동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고했죠.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컨텐츠 끝났는데 야야 이거 좀 치워 이거 뭐야 야, 이거 아니 그 이거는 진짜 심하다 이거는 근데 거구멍이가 있는데 뭐야 이거 거구멍이 생겼어 타쿠형 타쿠형 캠페인이 아니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었죠 예 오늘 컨텐츠 안 하려다가 어 재밌어 재밌어 와 진짜 소름 돋는다 근데 너무 정확해가 너무 정확해 아니 정리해 보면 나는 이제 건강 조심하고 네 채팅창 좀 그래도 오구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좀 이게 발기부전 발기부전 아니 발기부전 이거 아니잖아. 아 그거 아니야. 아니 나는 발기부전이 아니라 나는. 근데 그. 난 심리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라니까. 짜스. 아니 너 어떤 애가 이렇게 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요? 아침에만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겠지. 귀엽다 귀여워. 나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 거의 블랙야크 텐트 거의 하나 둘 셋 짜스. 다른 귀엽다. 눈물 다. 아니 근데 이거잖아. 짜스 하는데 이제 티가 안 나. 아. 아 그러니까 짜스면 돼. 짜스. 야 이 새끼 정도 봐봐. 야 짜장면 아 나 진짜 짜장면 먹게 이 새끼. 짜장면 먹게. 아 짜장면 뭐이 뭐예요? 짜장면 먹. 야 너 뭐였지? 저 이제 침물수 피부가 알아 반짝하면서 존나 좋아 피부가 알아 침물수 완성 도파서 깔끔 나오네 그리고 은근 센스랑 지능 높음 얘는 짜 지능 낮고 얘는 저 어렸을 때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네. 그렇지. 어. 나 진짜 좋다니까. 얘 짜장면 먹었어. 짜장면 먹었어. 다 뜨더라. 짜장면 먹이고요 저는. 그 다음에 정력까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질서 없다. 질서 없어. 질서 없지만 그래도. 무질서 무질서. 질서 없지만 양보. 그 다음 맞다 뭐였지? 저는 이제 착한 척 좀 이제 과하게 한다. 근데 이제 누가 다른 사람. 아니 이제 그 스타마트 복동이잖아요. 복동이. 오케이.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보면. 네. 홍타코만 정리하고 네, 네, 네. 저희가 오디션 다시 보는 걸로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네. 아니 마지막으로 마지막 빨리 가 한마디 한마디 수고하셨어요 아 근데 가는 길에 대가리 밀고 가네 마지막 한마디 열정은 아 그리고 또 오늘 11시 컨텐츠 하러 가야 되니까 네. 아 열정은 안 그래도 11시 컨텐츠 가야 된다고 막 불만 사람 많아 아 그래도 원래 늦게 시작하냐고 이런데 즐거웠습니다 와 진짜 만약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더 즐겁고 싶습니다 한 번만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만약에 낙북이나 루카스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아 이 두 분 나가야 돼 그럼 아 네 한경이 아 한경이 아 존나 웃기겠다 아 대박이다 근데 관상 존나 안녕하세요 내가 봤을 때 원래 최면 하려다 루즈해질까봐 최면은 최면 생방으로 빡세게 볼 것 같아 생방 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계속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또 여러 가지 하거든요 일단 이번 주에 또 맞박 창현 이수 중학생 상식 대결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것도 좀 봐주시고 예. 재밌다. 봤었죠 여러분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오늘 진짜 아니 근데 4주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오늘도 재밌었던 이유가 말씀이 너무 좋아. 저분이 너무 잘하셔서 맞아. 김민정 관상 같은 분이 아니 그리고 그게 딱딱 맞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아시니까 100% 진짜 아니 나는 오늘 진짜 다 맞았어. 원창현 지능 높다 빼고 다 맞았어. 지능 높다 빼고 예. 조용히 짜장 먹어. 좋습니다. 이제 자 가야 되잖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나게. 토요일날 뵙시다. 토요일날. 안녕하세요. 토요일날.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공부하고 올게요. 오케이. 공부하고 올게요.